뭐하라고? 이 초콜릿 수명가 스위스에서 만든 위스키 초콜릿 갖고 왔지. 뭐야, 봉봉인가 그거 가져왔어? 에이, 안톤버거는 덴마크 거고. 그래? 그럼 스위스 초콜릿은 뭐가 유명한데? 이 토블론. 응, 유명하네. 그래서 오늘 건 뭔데? 이 쨔따니엘 초콜릿, 쨔따니엘 허니 초콜릿이요. 어디서 샀어? 이 쿠팡. 얼마야? 이거 두 개 세트로다가 27,000원에 팔더라고. 특징이 뭐야? 아유, 얘는 눈치도 더럽게. 아, 됐고, 특징 뭐냐고? 뭔 말을 못하게요. 이름 그대로요. 여기는 잭다니엘 위스키 들었고 여기는 잭다니엘 허니 위스키 들었대요. 알코올은 몇 퍼센트나 들은 거야? 이 알코올 함량은 5% 미만이랴. 먹어봐. 짜잔. 맛은 어때? 잭다니엘부터. 아이, 무거운 위스키가 탁 들어오는데 씹으면 바삭바삭이고 초콜릿이 겁내 맛있다. 허니는? 잭허니 들어갔고 초콜릿이랑 꿀향이 싹 합쳐지면서 이거 되게 좋다잉. 초콜릿은 고급져? 초콜릿 되게 고급지다. 봉봉은 될 것도 아니오. 위스키 맛은 제대로야? 위스키 맛 다 잘나는데 제대로 즐기려면 잭다니엘 먹어야지.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비싸고 술도 들었으니까 자주는 못 먹었는데 손님 접대할 때 죽었는데?